안녕하세요. 투데이 피규어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네. 네. 오늘 깁슨 커스터. 깁슨이라고요? 예. 네. 깁슨이네요. 네. 그 정도로 네. 착각할 정도로 이번에 네. 고가인 그렇죠. 거죠. 바디만 보면 약간 요즘에 나온 기커 같아요. 네. 보기에도 딱 무거워 보이고 보기에도 비싸 보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아, 이게 이름이 이것도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뷰런 젤롯 레스폴 커스텀. 다음에 디자인 피처링 EMG. 예. 이게 보니까 누구 시그네처 같네요. 보니까 예, 시그네처 이름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이걸 저는 그냥 뷰런이라고 있는데. 뷰런. 뷰런. 예. 그쵸. 이쪽 동네는 제이를 그쵸. 뷰런. 예. 윤센 이런 애들 다 제이니까. 예. 구두 윤센 이런 애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학창 시절 때 앨범을 한 장 한 적이 있는 인플레임즈의 인플레임즈 기타리스트네요. 예. 인플레임즈 우리나라에 한번 온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니까 2004년 정도 언젠가에 관객 한 우리 관객 100명을 만드는 거에 되게 열심히. I love you guys! 막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막. 아, 이쪽 분들이 또 특징이, 아까도 창룡씨께서 말씀하셨지만, 머리숱을 떼서, 턱에다가 이렇게 많이 붙이는. 어떻게 이렇게 수염이 촘촘하지? 그러게요.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산타 할아버지 수염처럼 이렇게 촘촘하네요. 예. 근데 머리는 없어. 예. 무섭다, 근데. 얘네도 바이킹의 뭐 후손들 같네요. 약간 저기 멜로딕 데스 이쪽이라고. 네, 멜로딕 데스 예. 그런 계열이죠. 그래서 그 카르카스 음악을, 같은 음악을 것처럼 잘 몰라요. 예. 그 여기다 쇠 간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제가 볼 때 그 저 그 천하의 그 재능을 썩히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 박경림 씨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자분들 근데 간혹 박경림 씨 목소리 가지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 그냥 바로 예. 그냥 제대로 나올 텐데. 지옥에서 멜지 그 악마 누구냐 그 이름 네. 벨제부스를 소환하는 의식을 바로 죄송합니다. 네. 네, 뻘소리였고요. 네. 바로 그렇게 악마를 소환할 수 있는 그 네. 강철 성대를 지니신 분들인데 그냥 그 그냥 별 힘들지 않고 그냥 말하듯이 그냥 얘기하면 바로 디스토션 걸레 보컬인데.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잠깐 소개가 나왔는데 뭐 일단 90년대부터 활동한 밴드라서 되게 오래된 밴드고 장수하는 팀입니다. 아 그럼 요즘 저기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중고등학생들은. 아니요, 꽤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꽤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희소성이 좀 있잖아요. 이런 팀 북유럽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음악인데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이런 팀들은 이렇게 음악 해도 되는 게 얘네들이 복지국가 출신들이라 저기 말은 막 이러고서도 네. 네. 왠지 그런 말 사회에 불만 없을 겁니다. 아마 이름이 보니까 뭐 저기 예. 요한 라르손 뭐 글렌 융스트롬 이런 거 멤버들 축구 선수 같네. 예. 요한 라르손 멤버들 이름 보니까 덴마크 스웨덴 약간 그쪽이네요. 북유럽들. 예.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한번 스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넥 다 마호가니고요. 네. 넥 쉐입은 5구 프로파일을 썼네요. 그다음에 글루넥이고요. 그다음에 뭐 역시 펄로이드로 멋있게 아유 뒷면도 멋있네. 뭐 돈은 있는 대로 역시 골드 파츠가 예쁘죠. 블랙에는 골드 파츠가 예. 뭐 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뒷면에다 스택 저 지금 방금 보여준 부분이 이제 에피폰 리미티드 에디션 로고를 골드 색상으로 이렇게 했다고 돼 있고요. 2016년도에 출시가 됐네요. 그다음에 헤드스톡이 이제 특이한 게 인플레임스 예스터 인레이 펄로이드 뭐 앞에 뭐 그 사람의 독특한 사인. 그리고 로고 인플레임스 로고가 들어가 있네요. 이쪽에. 이분이 원래 이제 에피폰 제품들은 본래 이제 깁슨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시는데 그게 이제 좀 저렴하게 이제 에피폰 제품을 아니면 보나메사나 뭐 비비키나 이런 시그네처들이 에피폰에서 출시되기 마련인데 원래 이게 첩보 사진을 보니까요 커스텀 깁슨 커스텀 라인에서 이제 제작된 시그네처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로고도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트링 랭스는 24.75. 요 계열은 다 24.75네요. 네. 에보니 펄로이드 블록인 네임. 네. 그러니까 핑거보드가 에보니고 펄로이드를 넣은 블록인 네임. 멋있게 돼 있네요. 네. 화사합니다. 좋은 재료 쓴 것 같아요. 프레스는 역시 미디엄 전보. 이제 네. 넥하고 브릿지가 이제 이쪽에 이제 핵심인데요. 넥 픽업과 브릿지 픽업이 EMG 85 USA. 네. 네. 비싼 거 썼네요. 네. 사실 뭐 8185를 제일 많이 쓰니까. 근데 메탈 웍스 스무스 커버가 뭘 얘기하는 거죠? 메탈은 알겠는데 그걸 스무스 커버라고 하나요? 네, 붙이기 나름인 것 같고요. 네.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앞에 여기 메탈임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폴피스가 나왔냐 안 나왔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통은 EMG는 폴피스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금장
커버로 돼 있는 거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EMG 피검이. 네. 다 거의 우리나라 수입처 보면 다 깜장색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EMG 85 셋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배터리 베이가 있겠죠, 당연히. 예, 배터리 들어가는 기타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거는 18대 1 레시오로 돼 있는데 아까 전에 14대 1 우리가 네. 얘기했잖아요. 이건 좀 더 그럼 촘촘한 비율로 움직인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케이스가 뭐죠? 혹시 하드 케이스인가요? 역시. 아, 역시. 이게 비싼 만큼 하드 케이스가 들어가는군요. 예. 하드 케이스는 사실 중고 거래할 때만 필요하다는 그 명언을 남기신 임정우 씨. 예. 이따가 시간 나, 예. 저희 연주 영상 끝나고 케이스도 잠깐 보여드리죠. 아, 마무리할 때. 잘 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예상되는 사운드 느껴지나 한번. 네. 그리고 원래 하려면 약간 다운피킹하고 업핑해서 막 하모닉스 알려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블루지아이 가보죠. 예. 그래도 혹시 클린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역시 중중중 기타라도 가격대가 좀 있는 기타든 클린이 기본빵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클린 사운드 마샬 앰플 통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프롬프트 사운드예요. 아, 소리가 용맹하네요. 우렁차고. 말씀하신 대로 재즈 뮤지션도 액티브 픽업 많이 쓰거든요. 깔끔하잖아요 일단. 소리가. 볼륨 약간 줄였고요. 전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한다고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하나 팁을 얘기해드리자면 이게 정우 씨가 쓰고 있는 그 테크닉이 좀 좋은 편인 게 게인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그러니까 풀 볼륨을 일부러 안 쓰고 자신만의 맥시멈 그러니까 레벨 미터가 있으면 빨간색이 들어가는 레벨까지 안 쓰고 이 녹색에서 노란색에 나오는 그 경계 지점 예를 들어서 위 헤드룸이 앞에 위 한 세 칸 정도 있으면 열 칸 중에 세 칸이 헤드룸이면 한 일곱 칸까지만 볼륨을 쓰고 있는 거죠. 미니멈하게 쓰고 있다가 게인이 더 필요하다 할 때 볼륨 네. 페달로 하지 않고 이걸로 체크하죠. 그래서 그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자기가 테이핑으로 체크해놔요. 거기까지 돌린다고. 맞아요. 네. 거기로 딱 보고 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래 쓴 기타는 또 감으로 또 이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폐해가 저같이 이제 좀 타성에 젖은 기타리스트들 볼륨 페달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좀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겪어봐야 되는데 안 겪어봤으니까 선배님들은 다 겪어보면서 오셨는데 저희 같은 세대들은 겪을 그 상황들이 아니어가지고 먼저부터 뭐 그냥 넘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주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저는 좀 과거를 좀 회귀하고 있어요. 예. 레스폴 그냥 원론적으로 볼륨 페달도 다 빼버리고 페달보드를 이제 제가 원래 쓰는 얼마 전에 라이딩 베이스 방송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네, 단출한 예, 소박한 페달보드 예, 보여주셨죠. 소박한 페달보드 하나 보여드렸는데 거기서는 볼륨 페달 없거든요. 사실 옛날 형들처럼 다 컨트롤러로 한번 해봐야 예. 진정한 맛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기타.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잡설이었고요. 보통은 이제 볼륨으로서 아까 창룡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을 많이 하겠죠. 특히 EMG 픽업은 좀 너무 용맹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볼륨을 살짝 깎아서 네, 살짝 이제 부드럽게 이제 EQ를 형성시켜준 다음 연주를 많이 합니다. 다른 장르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사용이 될 것 같고요. 밴드 앰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 약간 이런 찌그러진 맛에 밴더에서는 좀 블루스 같은 게 좀 치고 싶은 기분이 드네요. 네, 그다음에 가운데 소리 한번 마샬 앰프로 다시 들려드릴게요. 시끄러지죠? 그 다음에 마샬 앰프에서 리어 픽업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팬더 앰프입니다. 원단에 이제 소리를 한번 내봐야겠네요. 마샬 옆에서 중중중 한번 걸어볼게요. 크런치 박스 걸어보겠습니다. 어, 잘 나왔다. 야.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깁슨이 아니고 에피폰이니까 이거 뭐랄까 한국인 요리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헬스키친의 그런 그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그 고든 램지 이런 데 고든 램지 레스토랑에서 이제 배워왔다고 이력서 딱 걸고 한국에서 이게 스테이크집 딱 걸면 거기서 먹으면은 마치 우리가 고든 램지는 모르지만 아 이게 그런 맛이구나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600, 700만원짜리 깁슨은 안 써봤지만 깁슨에서 EMG 달면 이런 느낌이 일려나? 라고 할 정도로 어떤 그런 비유를 하자면 하여간 그런 거 본토에서 배운 맛 이런 느낌? 사실 픽업도 예. 고가 픽업인데 이게 가격이 나무도 허리 가격이 100만원이 넘고 적은 것 같은데 100만원? 아 괜찮네. 예. 정말 잘 나온 기타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정말 그 전설의 스승은 못 만나본 거지. 네. 그러니까 깁슨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 전설의 존재는 그 돈 때문에 못 만나봤지만 그 제자가 만들었는데 그 얼추 그걸 알 수 있는 정말 그 수제자가 만든 레스토랑의 음식 같은 좋은 퀄리티의 기타인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이거 잘 나왔다. 네. 네. 이건 되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네. 네. 별수 없이 뭐,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마감 네. 하나하나 네. 잘못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누구 특정 저는 뭐 인플레임즈란 밴드도 잘 모르고 뭐 특정 기타리스트 아까 뭐 저기 예? 네. 이름 뭐였죠? 그거랑 상관없이 네. 잘 만들어진 건데요. 네. 그 EMG의 위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타가 조금 텁텁하고 좀 업그레이드 할 때 옆에서 비슷한 픽업끼리 업그레이드 하면 제가 얘기했다시피 옆그레이드거든요. 옆그레이드 네.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특성이. 사실 근데, 이게 되게 깔끔해요 또 EMG가 예. 깔끔해요 소리가 되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그레이드는 사실 EMG로 가면 업그레이드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고가 기타에서는 그렇게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가 기타에서 EMG 바꾸면은 티 많이 나죠. 티 많이 나요. 갑자기 그, 그 액센트가 니트로 쏘고 갑자기 돌에 확 다니는 그런 거 갑자기 부스트가 되는 그런 느낌 있죠. 차... 자 그런 느낌의 기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격은 약간 부담이 있지만 실제로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제 느낌에는 200에서 250만 원 사이의 기타 정도 걸러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거 뭐 그냥 리미트 예. 예. 더군다나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 한정 수량이겠죠. 이거는 진짜 한번 매장에 이게 테스트가 가능한 기타인가요 이게? 그건 잘 모르겠죠. 예. 아쉽네. 저는 굉장히 느낌이 좋네요. 지금. 근데 예. 저희 믿고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아요. 테스트 안 하고 그냥 요 네. 영상 보고 구매하셔 인터넷 구매하셔도 어, 절대 불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잘 나왔어요. 특히 잘 나왔다, 지금 진짜. 이 모든 게 이런 퀄이라면 정말 가는 밖에 없겠네요. 이 정도면 뭐 마감도 훌륭하잖아요. 네, 마감에 아무것도 흠잡을 네. 게 없어요. 훌륭하죠. 완벽합니다. 네. 네.
정말 잘했네요. 한번 연주 본격적인 연주 듣고 저 이제 점수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윤재의 깔끔한 사운드 임장호 씨 연주로 잘 들어봤고요. 연주가 끝난 사이에 갑자기 빅이라고 써 있는 엄청난 하드 케이스가 동봉된 하드 케이스입니다. 네. 중고 거래 때 가채품의 품격을 올려서 가격 내고를 막아주는 그렇죠. 가격 내고를 막아주는 아니 네. 하드 케이스 그런데 지금 내고 하시겠다고요? 가격 내고를 막아주는 네. 네. 가격 내고를 네. 막아주는 특수 아이템 하켓 네. 포함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절충은 없습니다. 하켓 네. 만약에 하켓 안 가지겠다면 그때는 뭐 좀 빨 빼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하켓가 잘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 빅이란 로고가 뭐예요? 그건 모르겠네요. 저 안에 그게 사인인 것 같고 기타리스트. 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내부로 한번 볼까요? 네. 참 네. 하다보다 별 하드 케이스 안쪽도 네. 열어보네. 어이구. 오 내부 훌륭하다. 이거 한번 잠깐만 비춰주세요. 네. 네 이렇게. 정말 그 골든 리트리버 같은 감촉을 느낄 그런 수 있는 감촉이네 진짜. 귀족견의 네. 혈통이 좋은 여기 강아지. 뭐 보증서랑 이렇게 들어있겠죠. 보증서도 야 이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서가 네, 구성품들은 에피폰 네. 설명 네. 수염물 이렇게 나 있고, 예, 네, 뭐 보증서 있고. 키 이거 네. 별로 쓸모 없죠. 네. 잠그지 마세요. 그다음에, 잠갔다 못 열어서 네. 있어. 괜히 저기 쿨병 걸리시는 분들 그 이것만 쓱 가져가지 마시고, 예, 네, 저기 우리 규전장님한테 저기 애누리 없나요? 투기 보고 샀는데 이렇게 조금, 예, 네, 우리나라 애누리 아닙니까? 조금 해서 잘 절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정말 잘 들어있네요. 네. 이렇게 구성품 아까도 말했지만 그 레어 아이템, 에픽 아이템, 네.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네. 5점 만점에 10점 같은 5점 드리겠습니다. 10점 오늘은 점수가 다부하시네요. 아 이거 아까 전에 5점 나왔는데 이건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저도 이거 5점 드릴게요. 점수 잘 나왔다. 잘 나왔고. 네. 이거는 정말 간만에 올 하반기 제가 독일 갔다 온 이후 포함해서 아니다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 올 4-3분기 중 최고의 기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최근에 연주해본 사실 뭐 에피폰 그 EMG 제품들이 몇 개 있었는데 가장 퀄이 좋지 않았나 싶네요. 네. 네, 그래서 연주해본 기타 중에 4-3분기 하면 이제 7-8-9월 통틀어서 가장 이제 좋은 기타로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 한번 저 추천드리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투데이 스튜디오 강창용 임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